안녕하세요. 현대용차 전문 채널 현대본카TV입니다. 제네시스 GV70의 또 하나의 또 신기술,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짐을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따로? 예, 어떤 뭐 인생의 짐을 좀 들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도 있겠죠. 트렁크에 네. 짐을 좀 요걸 좀 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양손에 무거운 짐을 네.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좀 뭔가 좀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 안에 들어가서 네. 기능을 일단 시스템을 일단 눌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차 안으로 가실까요? 네. 자, 먼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시동을 켜주십시오. 시동을 켜주시고 AVN, 지금 보이시는 AVN 화면이 켜지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통합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통합 컨트롤러를 한 번만 우측으로 싹 찍히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검색 경로, 전화 쭉 있는데 여기 끝에 보면 설정이 나옵니다. 이 설정을 이렇게 통합 컨트롤러로 엔터를 쳐주시면은 그 다음에 차량 내비게이션 쭉 나오는데 이제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에 또 엔터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도어 테일게이트가 나오죠. 요겁니다. 도어 테일게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밑으로 쭉 내립니다. 자, 밑으로 내리면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나오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체크됐죠? 금방 체크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동 끄고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짐을 옮겨야 됩니다. 트렁크 안에 넣어야 됩니다. 자, 비상등이 점멸했죠. 비상등이 켜지면서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담고 닫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열어라, 차 함께. 아, 붙어 있어야 되네. 자, 비상등이 전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닫아두시면 됩니다. 닫으면 자, 요거 주의사항은 네. 짐을 가지고 왔을 때 네. 반드시 그 리모컨이 그 사람 몸속에 있어야 됩니다. 네. 몸속에 있는 상태에서 짐을 안고 왔을 때 차 뒤 테일게이트에서 한 50cm에서 이제 100cm 이내 근접해 있으면은 비상등이 점멸되면서 또 경고음이 발생되면서 트렁크가 열립니다. 열리고 짐을 싣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차 안에 AVN에 나와 있는 곳 체크만 해주시면은 이 기능이 작동된다는 거. 아, 이건 난 불편해. 나는 그거 없이 쓸래 하면은 그 체크된 부분을 해제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해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대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본카TV입니다. 미래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자동차 문화에 적응하고자 미래 자동차의 혁신 기술과 기능, 그리고 사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미래 자동차 시대가 올 경우 사용 방법을 알아야 자동차를 작동시키고 지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적극적으로 미래 자동차의 기능과 사용 방법 등을 시청자분들께 최신 정보로 알려드리는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